자, 한자익히기 다음은 도타올 돈입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도타올 독을 배웠는데 오늘은 도타올 돈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글자는 누릴향이라는 글자인데, 그런 향유하다 그때 누릴향이라는 글자인데, 그런데 옛날의 소전의 형태에서는 요 밑에 여기다가 양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양자. 그래서 요 글자는 푹 삶을 순이라고 한답니다. 그래, 푹 삶았다 해서 그래, 푹 삶을 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푹 삶을 순에다가 이제 여기다 등걸음운이 붙여져 가지고 이제 그래 요렇게 쓰면은 글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양양자를 생략하면서 순자가 이제 음에 영향을 미쳐서 돈으로 되면서 그래서 다 거쳐서 인정 같은 것을 많게 하다 해서 그래서 도타올 돈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도타올 돈이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친구 간의 우정이 돈독하다 할때 그때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 도타올 독서서. 그러면 도탑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도 했다시피 그래 인정이나 사랑이 많고 깊다 이게 이제 도탑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또는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할 때도 도타올 돈 도타올 도. 그래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푹 삶을 순이 이제 들어가서 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푹 삶을 순은 이제 그래 요 양양자가 생략되면서 그래 요게 이제 그래 물이 있으면은 그래 순박하다 해서 순박할 순 그래 순박할 순 그래 승박에는 그래 순박할 박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박하다 또는 이제 요게 그래 당류자 그래 술단지나 뭐술술 술단지 같은 거 요거 본뜬 요 당류자 요게 들어가면은 그래 요거는 전국술순이라고 한다면 또는 진한술순 그리고 또 순수할 순도 있어서 그래서 뭐 누구를 뭐 순화시키다 학생들 이게 뭐 그래 그 순화시키다 할때 그때 요렇게 들어간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전국술이 뭡니까? 전국술이 뭡니까? 사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나 첨가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순수하다는 의미가 나와서 그래서 순화, 순화시키다. 요거는 이제 순박할 순. 그래서 이게 이제 푹 삶을 순에서 음의 영향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사람 참 순수하다 뭐할 때는 그래 이제 요 순자 쓰면 되겠습니다. 진칠둔자가 음에 영향을 미쳐서 요거는 순수할 순. 자, 저 사람 참 순수하다 할 때는 요 순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타올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그런 거할때 그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그래, 조선에서 이제 이 경복궁이 있다면 요 문이 있겠습니다. 요 문. 요 문은 광화문. 그리고 이렇게 성을 이렇게 둘러싸면은 자, 성을 둘러싸들 때, 그래, 요, 이제 경복궁, 여기에는, 그래, 종묘를 세우고, 여기는 사직단을 세우겠습니다. 종묘와 사직단. 그러면, 이제, 뭐, 동쪽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인의 예지신,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인의 예지, 그래, 그게 동양에서, 인의 예지 할 때, 인의, 그래, 오를의, 그 다음에 예도래, 예도래, 그 다음에 인의 예지, 그 다음에 지혜지, 뭐, 이렇게 지혜지, 인의 예지신 이렇게 있을 텐데, 자, 그래, 여기, 아, 다시 여기서 좀 쓰겠습니다. 자, 그래, 인의 예지신, 뭐, 인의 예지 할때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동대문은 흥인지문 하면 되겠습니다. 인을 일으킨다 해서, 그래, 일흥자, 일어날 흥. 흥인지문. 그리고 이제 줄임이는 그냥 흥인문 할 수도 있고, 동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은, 그래, 아까지 했던 그 도타올 돈자 써서, 그래, 돈의문. 의를 도탁게 한다. 의로움을 도탁게 한다. 그 남대문은 이제 높을 숭 해가지고, 그래, 숭례문. 숭례문, 그래, 예를 높인다. 뭐, 예를 높인다. 그러면 이제 북쪽이요, 북대문은 이제, 그래, 밝을 소를 써서, 그래, 밝을 소 지혜지에서 이제 소지문. 그런데 이 북쪽을 이제 이거, 그래, 지혜지를 써놓으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름을 이제
엄숙할 수 이래 가지고 그래 또 편안할 증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증문 그래, 엄숙할 숙자 쓰고 그 다음에 정자는 이제 편안할 증 그래 요 편안할 증은 보통 이제 뭐 나라의 난리 같은 거를 이제 평정할 때 그때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숙증문 엄숙하게 다스린다 뭐 또는 뭐 그래서 편안해지게 한다. 자 그래서 엄숙할 숙 편안할 증 편안할 증자 그래서 이제 그래 요 이제 경복궁하고 그래 경복궁이 문에 있는 것은 광화문 여기는 종묘와 사직단 그래서 종묘와 사직단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동서남북에서 동은 다시 한번 다음에는 흥인지문 인의 예지신 할때 흥인지문 그 다음에 이거 서는 그래 돈의문 도타올돈 쓰고 숭례문은 이제 남쪽은 남대문은 그 노플숭 북쪽은 이제 소지문 그래 발글소 그래 지혜지였는데 이것이 이제 엄숙할수 그래 편안할증 그래서 편안하게 다 쓰린다 뭐 그래서 자 편안하게 좀 엄숙하게 다 쓰린다 그래서 이제 평정해진다 나라가 뭐 그래 숙정 숙정문 되겠습니다 자 잘했습니다.